아니 그리고 조셉이 처음 그 연예계 데뷔하고 처음 보는 거라고. 네네. 네. 어 진짜. 태어나서 처음 태어나서 보는 거라고. 처음 봬요. 네, 저, 네. 태어나서 처음 봬요. 네. 저 제가 저희 엄마의 아시는 분의 친구분의 딸. 그러니까 복잡하죠. 친구분의 아시는 분의 따님이신데 예. 그렇게 효녀고 착하고 부모님한테 참 잘한다 아.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근데 뭐 분당 쪽에 사신다 그래서 요 그 전체적으로 좀 전해 들은 얘기가 맞습니까? 맞는 것 같아요. 아 부모님한테 잘하고 네. 효녀 맞습니까? 네. 아. 아 분당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아 맞는 것 같아요. 어. 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다면은 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? 어디든 이렇게 자연과 가까울 수 있는 곳을 가고 싶어요. 조셉은 어디? 예. 저는 사실 진짜 스위스가 어... 너무 하늘도 맑고 너무 이뻐서 아 여기는 나중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생긴다면 왜 웃으세요? 왜 웃으실까? 네. 여자친구 없어요? 없어요, 없어요. 네, 없어요. 혹시 뭐 주변에서 혹시나 뭐 제 얘기가 나오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? 다 시집 갔어요. 미나 씨. 완벽하다. 다 갔어요? 야, 다 갔습니까? 완벽해. 다 시집을 아... 갔어요? 엄마 친구분 중에 한번 만나보신. 아니 근데 그분은 겸칠 수도 있어. 우리 엄마가 아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조금 엄마 친구분 중에. 엄마 친구. 아 저는 연상도 상관없어. 혹시나 저 어머니랑 또 아시면 안 되니까 그건 좀 피해야죠. 그래 그래. 아 그거는 좀 그럴 수 있네요. 아니. 네. 한 번도 결혼 안 하신 분이 엄마 친구분 중에 있거든요. 재밌으시네. 근데 이건 실제로 있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어머님 친구분 중에. 네. 그럼 만약 데이트 때 제가 모시러 가야 돼요? 모시러 가야 돼요? 오케이, 오케이. 차 있으니까. 분당에 계세요? 아니요. 소개시켜드릴 분은 광화문에. 아까 여기 근처네. 맞다니까. 아, 여기 가깝네. 살짝 한마디만 더. 어떤 분이세요? 피부관리. 샵을 네 아. 자연스럽다. 관심이 자연스러워. 어, 저... 관리 받으러 가는 척하면서 만남을 한번. 그러니까 원호시니까. 예. 앞으로 저도 뭐 피부 관리는 좋아하니까. 뭐, 문제 없이. 몇 년생이세요, 어머님? 50년. 아 잘됐네.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. 저희 엄마 5-6년 잔나비띠신 거예요.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랑. 고맙네. 사랑해. 나이가 있나요? 없죠. 예. 사랑해 나이가 있나요? 길에서 만약 제가 혹시나 데이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호 씨 어머니 여자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사실 그 시민아 씨 하면은 화면보다 실물이 더 예, 아름다운 연예인으로 오. 굉장히 그 거론이 좀 많이 돼요. 신민아님은 두 번 봤었는데 얼굴이 진짜 상상 그 이상으로 작아요. 작은 얼굴에 눈이 반을 차지했다고. 오. 카메라가 그 얼굴을 다 못 담아요. 우리 카메라가 오늘 최대한 예, 한번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어떤 분은 신민아 신물 보고 제일 놀랐던 게 두상이었다. 예, 아니 뭐 뒤통수까지 저렇게 예쁘던지 하던. 예. 머리를 묶을 걸 그랬나? 이런 댓글을 좀 이렇게 예, 보면 어떻습니까, 미라 씨? 너무 좋죠. 그죠, 그죠. 그리고 20대 때 본 건가 싶기도 하고. 아, 예. 아 근데 자. 미라 씨도 진짜 얼굴이 참 작아요. 얼굴이 작으신 편이네요. 예, 얼굴이 진짜 작은 편이에요. 유재석 씨. 저도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네. 진짜 미라 씨도 작은 편이에요. 예. 얼굴이. 제가 좀 얼굴이 살 빠지고 나서 면봉 같다고 말해요. 면봉 얘기 좀 들었어요. 데뷔하신 지가 올해 몇 년 되셨습니까? 제가 잡지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. 그랬구나. 맞아. 네. 제가 고3 때인가? 고3 때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잡지가 굉장히 좀 네. 많이 있었죠. 많이 유행을 했었어요. 네. 세시, 뭐 키키. 미나 씨가 키키예요. 아, 그렇구나. 예, 네. 미나 씨가 키키. 아, 그래요? 예. 네. 그 98년 15살 때 패션 잡지 키키 일기 전속 모델로 효진 씨도 고쯤이고 네. 네, 예, 그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 지금 스타가 되셨어요. 네. 예, 맞습니다. 아니 이제 데뷔 초에 그 한 인터뷰에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7가지를 이렇게 좀 본인이 뽑은 적이 있어요. 기억 안 나죠? 네. 좋아하는 것이 음악, 가족과 주위 사람들, 해외 배낭여행을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. 특히 어디를 좋아한다고 이제 기억나세요?
프랑스. 안 가봐서. 네, 프랑스. 예, 그다음에 샤핑, 영화, 그리고 아코디언을 좋아한다고. 오.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. 낙원 상가에서 아코디언을 네. 하나 샀어요. 아, 진짜요? 네, 그래서 그때 당시 나비야만 아. 딱 했었어요. 저도 근데 기타도 사뒀잖아요. 300만 원짜리 왜 샀는지를 모르겠어요. 저는 그 로망스 하거든요. 로망스. 아, 아세요? 아세요? 근데 띠링 띠링 이렇게는 못하고 한 줄로 띵띵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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
라는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사가 아 사라졌어요. 그 다음에 무례하게 구는 거. 아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. 아 젠틀한 걸 좋아하시는군요. 그 누가 무례한 걸 누가 좋아해? 아 이제 물론. 아, 어, 그 다음에 R&B. 아코디언 음악에 빠져 있었으니까. 아, 그 다음에 교통체증, 더위와 추위. 어, 제일 마지막으로 반칙을 싫어하신다고. 반칙. 아 웃기다. 6년 전에 저랑 이제 런닝맨에서 만났는데 그 이후에 예능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없어요? 네. 아. 저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되게 웃기다고 아, 얘기를 하는데 아. 하시는데 근데요? 항상 방송에 나오면 그런 모습들이 잘 안 산다. 아. 저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예능을 나가볼까도 생각을 아, 했었었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어. 웃겨야 되겠다라는 이 강박이 생기더라고요. 아, 그럴 수 있어요.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프로가 어, 유키즈 프로인 만큼 좀 편하게 편하게 하는 게 그런 것도 있었고 유키즈 너무 좋아했어요. 아 그래서 아, 진짜요? 제가 그 네. SNS에 들어가 봤어요. 뭐 들어가 아니, 왜 들어가? 아니 거기 왜 들어가? 아니 들어가서 제가 팬으로서 와, 진짜 연습도 열심히 하셨나 봐요. 입수하시는 사진이 있길래 좋아요 누르려다가 못 누르고 나왔어요. 왜 안 누르시지? 네. 왜 누르시지? 불쾌하실까봐 제가 네, 제가 이제 아 근데 뭐, 말도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. 네, 이렇게 해서 좋아요 누르고 팔로우 누르려다가 다이빙을 하시려면 진짜 실제로 연습을 하셔야 되잖아요. 배웠어요. 한 3, 4개월? 와. 훈련도 열심히 하셨네. 아니 근데 이게 깨끗하시더라고요. 아니 무섭지 않으셨어요? 너무 무서웠어요. 수심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, 높이도 있고 수심도 한 5m 맞아, 정도 되니까 네. 이게 잘 떨어지면 잘 떨어질수록 깊게 들어가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도 막 이렇게 올라가 한참이니까. 한참이니까 네. 그 공포가. 아니 제가 왜냐면은 그 예능에서 가끔 그런 데를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황이 아, 있어요. 네. 근데 그 공포감이 이게 좀 각자 뭐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나이대로 생각이나 고민들도 좀 바뀌거든요. 어떻습니까? 미나 씨 입장에서는. 네. 고민들이 바뀌는 것 같아요. 네. 10대, 20대는 방점이라고 해야 되나? 뭐를 이렇게 찍고 넘어가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, 뭔가를 찍고 네. 넘어간다. 뭐 작품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하나 크게 한번. 네. 10대, 20대는 어떤 방향의 길들이 너무 길고 멀다 보니까 오히려 조급한데 30대에는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갖고 갈 것들이 조금은 좁혀지는 것 같아요. 길이 이것까지는 욕심 그래서 그런 거를 놓다 보니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감사하고 혹시 일을 하고 후회 본 적은 없으신가요? 제가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학창 시절이 조금 남들처럼 하지는 못했어요. 그런 면들이 조금 아쉽더라고요. 아 맞아요. 네. 너무 어린 나이 때부터 어른과 그래. 접하는 그 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시기의 결핍이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양편으로는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린 시기에 사실은 또 때로는 내 나이에 비해서 약간 어른인 척을 좀 해야 되는 네, 그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. 네. 네.
아, 저도 그 좀 아쉽게 대학 생활을 제가 그냥 1년만 4년을 다니다가 제가 이제 결국 자퇴를 했잖아요. 이게 좀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아, 좀 그런 것들을 좀 다니면서 학창 시절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내가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될 것들을 조금 해봤으면 어떨까. 예,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. 또 그랬다면 또 어떤 인생이 또 제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아쉬움이 좀 들 때가 있어요. 오늘 미나 씨는 미나 씨에게 몇 점 주시겠습니까? 7점? 7점. 7점. 본인 스스로 좀 만족스러우세요? 그래도 목소리가 많이 안 떨렸던 것 같아요. 아, 그럼 오늘 했던 멘트 중에 조금 이건 내가 좀 재밌었다는 거 몇 개. 엄마 친구. 엄마 친구. 거기서 점수 많이 올라왔어요. 이건 확실해요. 네. 이건 확실합니다. 몇 점 정도 되셨어요? 맞습니까? 오늘이요? 네. 오늘 진짜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 2점 정도 드리겠습니다. 2점. 오늘 지각 안 했고 네. 예, 그리고 거기 앉아 있었고 그래서 아, 나머지는 점수 드릴 수가 없네요. 아, 너무 재밌으세요, 그러니까. 아, 아니에요. 아, 너무 웃기다.